안녕하세요, 벨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피겨리는 디첸도르프입니다. 뭐 앤틱을 하다 보니까 드레스덴 피겨린 또 그 작센주나 트링겐주에서 나오는 피겨린들을 많이 만져보게 되는데요. 디첸도르프 역시 굉장히 유명하고 견고하게 잘 만들어진 피겨린입니다. 보신 지금 백마크는 1902년에서 1945년에 사용된 백마크를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런 피겨린들이 여러 가지 테마를 놓고 만들어지는데 요번 제가 픽한 피겨린은 과일 주제입니다. 과일. 지금 보시면 나무 위에서 과일을 이렇게 따가지고 여자 앞치마로 넣어주는 표현을 한 피겨린도 있고요. 네, 이렇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 나간 사람들을 표현한 피겨린들도 있고 너무 견고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사실 바닥면이 이렇게 뭔가 브로콜리처럼 꽃이랑 잔디가 이렇게 표현이 잘 되어 있는 것들은 조금 고가 라인에 속하고 신경을 많이 쓴 피겨린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여기 포도 송이를 이제 판매하려고 하는 여자도 보이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피겨린을 모으는데 뭐 야드로면 야드로, 뭐 드레스덴이면 드레스덴, 사실 너무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테마를 가지고 모으는 걸 좋아해서 뭐 동물이면 동물, 또 뭔가 과일이면 과일, 또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사냥, 사냥을 주제로 하는 것도 있고 또 티타임이나 좀 귀족들의 삶, 음악을 주제로 하는 것들도 있고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피겨린들을 만들었는데요. 네, 과일은 사실 잘 이렇게 자주 보이는 친구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과일 주제로 만든 피겨린을 올려봤고 너무 견고하게 잘 만들어지고 사실 과일이 또 이렇게 풍성해 보이고 좀 뭔가 안 먹어도 배부른 느낌이잖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보고 있으니 그냥 먹어서도 배부르지만 안 먹어도 배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벨라옥션 실시간 앤틱 경매에서 이거를 선보여 드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사실 화면에 이렇게 담는 게 사이즈가 크지 않게 보이는데 드레스덴 종류 피겨린 요 라인에서는 큰 편에 속하는 사이즈가 제법 있는 피겨린입니다. 잘 감상하셨나요? 제가 막 너무 막 물건 정리하고 동영상 찍고 1인 몇 역을 하다 보니까 네, 조금 부족한 점 많고 그래도 보여드리고 싶고 해서 네, 급하게 지금 동영상을 또 만들어 봤고요. 네, 조금 부족하더라도 항상 예쁘게 봐주시고 마음에 드시면 이따가 좋은 가격에 응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벨라옥션은 매주 화요일, 금요일 두 번 실시간 경매 방송을 합니다.